미국 국립 설빙 데이터 센터가 현재 남극 대륙을 둘러싼 해빙 면적이 191만 제곱킬로미터로 1978년 시작된 위성 관측 사상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측치가 단순한 최저 기록이 아니라며 해빙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남극은 그동안 기후변화의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2016년부터 해빙 면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